도쿄 마루이 MP5SD6 고니치와.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루이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바로 MP5 차세대 시리즈죠. MP5 SD6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인트로 영상은 맥사카이 아저씨를 좀 따라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모델,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 모델이 이전에 MP5 A5라고 해서 우리가 나오는 모델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는데 얼마 전에 약간 스톡이라든지 핸드가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온 이 MP5 SD6가 나왔고, 기존의 MP5 A5와 어떤 점이 다른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박스를 열어서 안에 내부 구성물도 보고 제품의 생김새라든지 뭐 집탄이라든지 뭐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이 종이로 된 매뉴얼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봉투로 된 매뉴얼이 있고요. 봉투로 된 매뉴얼 안을 열어보면은 뭐 타켓이라든지 이런 타켓, 뭐 사용 설명서, SD6 사용 설명서, 뭐 요런 워런티 카드, 뭐 주의 카드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 내용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완제품 이 총 한정과 탄창의 그 트레이는 두 개를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탄창은 여기 탄창 안 나와 이게. 탄창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구성품들, 기본적으로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은 비비탄, 그리고 요런 플라스틱 조각,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캡이 있습니다. 이 캡 한번 열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런 캡이 있죠. 요런 캡, 요것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공구, 육각 렌치랑 플라스틱 공구 몇 개, 그리고 앞에 총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커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거 외에는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치우고 나서 한번 제품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치웠고 본 제품을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외형에 바뀐 점이라든지 이 제품만의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나왔던 이 마루이 차세대 MP5 A5 같은 경우는 마루이가 아주 그 요즘 트렌드 대세인 전자 트리거를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제품도 동일하게 전자 트리거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에버로그라는 유명한 이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의 리뷰를 보면은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마루이 A5 모델과는 조금 다른 전자 트리거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썸네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존에는 전자 트리거가 2.0 방식이었는데 2.0 AT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게 뭐 성능이 향상이 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렇게 칩이 바뀌면서 2.0 AT로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위터나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뭐 제가 두 개 다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들이 가지는 기본 성능은 우수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떨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탄창 하나는 이 철제 그 프레임을
탄창으로 제작된 탄창이고요. 연사탄창은 아닙니다. 바닥에 연사탄창 흔적이 없고요. 바로 그 72발이 비비탄이 탑재가 가능한 이 노말 탄창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박스 트레이에 박스에 분명히 탄창 트레이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탄창은 72발짜리 노말 탄창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창의 외형을 바라봤을 때 마감이라든지 이 용접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만 이 탄창이 매뉴얼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탄창 안에 그 리얼 모드라고 해서 72발을 쓸 수가 있고 실탄창처럼 뭐 25발, 30발을 쓸 수가 있게끔 이렇게 변화하는 레버가 달려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그 리얼한 게임을 원하시는 유저들은 그거를 조정을 해서 리얼하게 실총과 동일한 탄수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점을 매뉴얼에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유저들이 직접 찾아가게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히든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SD6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죠. 바로 이 핸드가드가 있겠습니다. 이 핸드가드는 손으로 만졌을 때 고무 같은 재질의 느낌이 나요. 그렇지만 고무 재질은 아니고 플라스틱, 조금 연질의 플라스틱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SD6의 상징인 바로 굵은 소음기라고 하죠. 소음기가 달려 있고 이 소음기는 옆에서 보시면은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미끌림을 방지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이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우리가 소염기를 돌리듯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안쪽에 14mm 역나사 방식의 소음기를 꼽을 수 있게끔 되는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이 소음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은 별도로 서드파티 소음기를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저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박스를 개봉할 때 앞서 설명을 드렸던 요 동그란 캡 있죠. 이 캡은 바로 이 소음기를 제거하고 14mm 역나사를 사용할 때 그 위에 요 캡을 덮고 14mm 역나사 이 나사산에다가 별도의 소음기를 꼽을 때 이 일체형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캡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캡 안 쓴다고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외형을 보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핸드가드 지금 핸드가드를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자꾸 무슨 느낌이 드냐, 우리 세탁기에 탈수 호수 세탁기 밑 뒤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되네요. 그리고 MP5 하면은 뭘까요? 바로 이 장전파,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장전파가 되겠습니다. 이 MP5 특유의 장전파 이렇게 당기고 손으로 탁 쳤을 때 이 느낌, 팡팡팡 당기고 탁 쳤을 때 느낌, 요런 느낌을 재현하기에는 이 MP5가 제격이죠. 제가 일전에 GHK G5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핸들 레버를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제품은 이 메탈 재질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너무 세게 치다가는 이것도 부러질 것 같으니까 유저들은 요거 사용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전바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탄피 배출구가 열리게 됩니다. 탄피 배출구 안쪽에는 바로 이 다이얼식으로 된 호법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 다이얼을 돌려서 호법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호법이 딱딱 걸리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쭉쭉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흐물흐물하게 돌아가진 않으니까 뭐 이게 호법이 풀리고 이러진 않겠지만 고정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딱딱딱딱 끊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탄피 배출구를 덮게 되면은 탄피 배출구 위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떼는 게 아니고요. 저도 떼는 건 줄 알았는데 탄피 배출구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스티커라고 하니까 떼지 마십시오.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 에버로그라는 블로그에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MP5 이 상부 프레임에 붙어 있는 이런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역시 이렇게 작동형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어소프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즐길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상부에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광학률을 달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옵션을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부 리시버와 다르게 하부 리시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플라스틱 하부 리시버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MP5, A5랑 하부 리시버는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그립을 동일한 이 하부 리시버를 가지기 때문에 뭐 파손이 될 때 두 개 같이 부품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 MP5 SD6의 특유의 이 텔레스코핑 스톡이 있겠죠. 요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 밀어 가지고 넣고 또 풀고 당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뭐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딱딱 걸리는 느낌이 없고요. 그냥 한번 쭉 뽑고 접을 때는 한 번에 쭉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내 몸에 맞게끔 길이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풀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요. 중간에 약간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딱 걸어서 쓰고 싶지만 걸리지가 않는 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같은 경우는 단발, 그리고 이렇게 단발이 있고요. 그리고 점사, 3점사가 있겠죠. 3점사가 있고, 그리고 연사, 이렇게 셀렉터가 나누어져 있고요. 초창기 때 MP5 같은 경우는 이런 셀렉터가 상당히 흐물흐물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나오는 요 앞전에 나왔던 MP5 A5 버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SD6 버전도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셀렉터는 좌우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배터리는 이 핸드가드 안쪽에 장착이 됩니다. 핸드가드 안쪽에 장착이 되는데 이 핸드가드를 뽑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소음기를 뽑아가지고 앞쪽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뽑는 방법, 그리고 핸드가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홀이 있는데 이 구멍홀에 뾰족뾰족한 이런 도라이버 같은 걸로 꼽아서 빼는 방법, 제가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직접 요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니까 뭐 소음기를 빼지 않고 바로 뽑을 수 있는 요 방법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그 MR30이라는 잭을 사용을 해요. 이게 되게 생소한 잭인데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가, 요즘 나오는 시리즈가 이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수소 배터리, 이 배터리가 지금 일본에서 판매하는 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은 요 안에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MR30과 타미야 변환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리포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리포 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는 핸드가드 안에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구성품 설명에 요 커버와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의 이 판은 배터리를 넣고 이 커버를 덮어가지고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커버니까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이거가 없어도 그냥 요 안에 배터리 넣고 핸드가드 덮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외형 설명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제가 배터리를 넣고 실제로 타격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도 총을 한번 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같이 집탄 테스트와 뭐 작동성 한번 이렇게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차세대 그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의 특징이 바로 이 볼트 스탑이 걸리죠. 그리고 잔탄이 남지 않습니다. 잔탄이 남지 않고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장전발을 이렇게 당겼을 때는 격발이 되지가 않아요. 장전발을 이렇게 풀어야지 격발이 되는 이런 리얼한 점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발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 야,
요즘 차세대가 전자회로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단발 속사가 와 상당히 정말 준수해졌습니다. 지금 써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예. 기본적으로 초창기 때 출시했던 차세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사를 한번 쏴볼게요. 오. 방금 연사였을까요? 점사였을까요? 방금 점사로 쐈습니다. 와, 점사로 쐈는데, 뭐, 그냥 연사로 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연사로 이제 한번 쏴보겠습니다. 연사! 이야, 멋지네요, 연사. 한 번 더 쏴볼까요? 연사! 오랜만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총이 마루에서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는 총 좀 다 팔고 이걸로 넘어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이만한 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기 뒤에 보이는 저 타켓을 맞출 겁니다. 대략적으로 거리는 한 10m 조금 넘습니다. 10m 이상. 10m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거치 사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사격을 하게 되면 좀 흔들림이 강하기 때문에 거치에서 이 가늠색 가늠자만 뽑고 쏠 거예요. 쏘게 되면은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집탄이 나올지는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 제가 그 바이스 같은데 물려서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집에 이제 그 삼각대형 바이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하면 집탄 테스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쏘는 환경이 바이스에 물려서 쏘는 환경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집탄 테스트를 바이스에 물려서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꼭 필요해서 바이스에 물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겠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우리가 이 제품을 비롯해서 제가 리뷰해서 드리는 제품들이 바이스에 물려서 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슈팅 매치용으로 손에 들고 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게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집탄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못 쏴서 집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고 쏴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실내고 전동건이기 때문에 뭐 온도의 영향은 없고 바람의 영향도 없는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10m가 조금 넘어요. 한 1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탄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이렇게 거치를 시켰어요. 여기 탄창으로 거치를 시키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10발을 먼저 쏘고 체크를 하고, 또 10발을 먼저 쏘고 체크를 하고, 10발을 먼저 쏘고 체크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10발을 테스트를 했고 사격을 했고 파란색 요 펜으로 가서 표시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10발 더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같은 데 맞으면 안 되니까 일단 한번 사이트만 보고 한번 더 쏘보도록 할게요. 자, 10발을 사격했습니다. 가서 요번에는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10발은 가서 요 까만 펜으로 체크를 할게요. 일단 쏘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발을 쐈고 이번에는 까만색 펜으로 체크를 할게요. 자, 이거는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역시 마루이네. 자, 집탄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쏜 발은 요렇게 이어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쪽에 뭐 다 들어갔어요. 이쪽에 요렇게 해서 10발 지금 보시죠. 실제로 제 손 한 3마디 정도. 예. 일단 제가 거치를 했지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쐈을 때 빨간색은 이렇게 이자 모양으로 요 한 마디 요 정도에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쏜 10발 조금 익숙해지니까 요 안에 다 들어왔네요. 요 안에 그 요 두 발이 조금 빗 맞았는데 요건 제가 빗 맞았다 생각하고 엄지 손가락으로 가려집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10m 정도, 10m 넘어요. 한 2, 3m 되는데 거기에서 한 요 정도 집탄, 단발 집탄입니다. 예. 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사 집탄보다는 일단 점사로 쐈을 때 한번 집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점사로 한 여러 발 한번 쏴볼게요. 거치를 하고 요번에는 저 타켓의 헤드 부분을 겨냥을 하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로 점사 집탄 테스트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번 찍었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찍고 좀 톤에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헤드샷 기준으로 점사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사로 10번 샀어요. 점사로 3발씩 나가니까 10번이니까 30발이겠죠. 한 번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멀리서 봐도 거의 뭐 이게 야 미치겠네 진짜. 이거는 다 놀러가 생각되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점사로 쐈습니다. 이 구멍이 그냥 뚫렸는데 그냥 뭐 요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요 주먹보다 더 작아요.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요게 한 1cm, 2cm, 3cm, 3.5cm 정도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3.5cm 가로 세로 3.5cm 안에 일단 다 들어왔어요. 점사인데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죠. 연사 이쯤 되면 또 연사가 또 궁금해져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연사를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사로 놓고 요번에는 아까 저 중간 부분에다가 제가 연사로 한번 여기 안에 있는 72발 풀로 채웠거든요. 조금 전에 나간 거 치고 한번 다 쏴 보도록 할게요. 예. 72발 예. 72발을 다 쐈습니다. 예. 예. 이게 아마 이 그 차세대가 이 반동이 있거든요. 반동이 있다 보니까 뭐 제 손을 쏘면서 제 손이 우두두두 떨리더라고요. 근데 자. 보여 드릴게요. 연사로 쐈을 때 자, 손 주먹입니다. 주먹. 예. 주먹.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지금 보면은 요 가로 세로 길이가 제 요 검지손가락 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가로 길이는 제가 봤을 때 1cm 요것도 한 폭이 한 3.5? 4cm 안 되는 것 같고 요게 지금 1, 2, 3, 4, 한 5cm 정도 되는 집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에서 집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 얼마 전에 마루이에서 출시한 마루이 MP5 SD6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모델 마루이 MP5 그 A5 모델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지인분들이 한 두세 분 갖고 계셔서 뭐 작동 테스트나 이런 것들까지 해보지는 못했지만 뭐 잠깐 쏴보고 그 정도는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마루이 차세대 신형 차세대에 전자회로가 탑재된 이 MP5 SD6 모델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일단 작동성 그리고 집탄 그리고 이
리얼리티, 왜, 뭐, 각인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외형 생김새라든지, 뭐, 스톡 같은 경우도 VFC에서 나오는 GBB 스톡이 거의 100% 호환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그런 것들을 따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물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전자트리거의 이 단발 속도. 지금 제가 이게 단발이, 이게 볼트 스탑이 이 탄창에 이 탄이 없으면은 격발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테스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단발, 그리고 점사, 그리고 연사 속도. 특히 단발 이 속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단발 트리거, 단발 연사 속사, 그리고 점사. 요런 것들이 기존의 마루이 차세대 구형 모델들,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모델들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 사용을 하기에 요즘 많이 나오는 GNG라든지 VFC에 뭐 타이탄이라든지 전자회로 들어간 모델에 비해서 딸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나온 이 마루이 차세대, 신형 차세대 시리즈는 이렇게 전자회로가 달려 있는데 이 전자회로가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 부분이 상당히 얇아요. 얇다는 느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뭐 그거 외에 솔직히 좀 불편한 점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다만 이제 국내에 수입이 돼가지고 출시를 할 때 이 금액이 차세대 시리즈가 금액이 비쌉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마루이 델타, 차세대 델타 같은 경우도 출시가는 국내에서 한 130만원에 팔았죠. 일본에서는 그거 한 반가격에 출시를 했는데 아무튼 요게 국내에 수입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대를 가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이 총 같은 경우는 제 총은 아니고요. 제 지인분이 그 직구를 해서 구입을 한 총입니다. 그래서 그분 총을 빌려와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을 빌려주신 땡땡님께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사고 싶은 총이 오랜만에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